제가 워낙에 이제 수영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수영이 사람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았지만 수중 운동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몰랐는데 수중 제어 센터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.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처음에 와츠라는 걸 교육받고 그다음에 뭐 ATRI 그다음에 IT 다 받아봤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물에서 수중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. 그리고 이게 좀 더 체계화되면 정말 훌륭한 운동으로서의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 체계적으로 수중 운동을 교육시킨 곳이 수중 재활 센터죠. 그래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이미 저변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그 수중 재활하면 그 지금 그 센터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